안녕하세요. 왔다. 안녕하세요. 와, V앱을 정말 100만 년 만에 왔습니다. 안녕. 와, 반갑습니다. 무모들, 할로. 오늘은 새 가수 생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왔습니다. 아직 뭐 시작할 시간은 안 됐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무모들과 이야기를 하려고 V앱을 켜봤어요. 많이 놀랐죠? 네. 와,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네요. 와. Are you okay? 네, 맞습니다. 오늘의 의상도 용이죠. 저도 용, 용. 무모들, 자, 오늘의 궁금한 것을 물어봐. 무모들이 궁금한 것을 한번 물어보세요. 무모들이 궁금한 걸 물어봐 주세요. 제목 옆에 포도는 무슨 의미인갑쇼? 그냥 제가 포도를 좋아해서 해봤습니다. 오늘의 TMI. 오늘이요? 오늘은 용키 산책을 갔다가 방송을 왔습니다. 손톱 보여주세요. 네. 손가락 하트. 머리 얼마나 길렀어요? 머리를 이만큼 길렀습니다. 아직 짧아요. 저녁 뭐 드셨나요? 볶음밥을 먹었습니다. 대왕 소나트. 대왕 소나트? 볶음밥 먹었어요. 용티 입었네요. 네, 오늘 용티 입었습니다. 그리고 불명 예고 봤어요.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가뿐, 뭔 가뿐, 불명? 이런 반응이 있더라고요. 예, 방금 이제 여기 출근하는데도 불명을 나왔냐고 물어보셨는데, 네, 불명을 나오게 됐습니다. 이미 녹화는 다 했고요. 불명을 나온 거는 사실 어이구요. 불명을 나오게 된 거는 원래는 이제 한 되게 오래전부터 이제 불명에서 사실 마마무를 섭외를 엄청 많이 해주셨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뭐 스케줄이나 여러 가지 상황상 못 나가는 상황이 됐었고, 이제 그렇게 보니까 이제 멤버 개개인별로 이제 불명에서 이제 또 불러 이제 요청을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그렇고 사실 이제 저희가 불명을 엄청 많이 나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 경연을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되게 멤버들도 그렇고 저도 좀막 불안감? 좀 심리적인 압박?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심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 것 같다. 물론 너무 감사하지만 너무 힘들 것 같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멤버들은
어쩌다 보니까 저도 물론 힘들긴 했었지만 멤버들 중에 이제 제가 나가게 됐죠.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저도 그렇고 멤버들도 사실 막 경연을 정말 사실 경연을 싫어해요. 경연을 안 좋아해요. 경연하는 거를 보는 건 좋아하지만 당연히 하는 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막 퀸덤 때도 사실 저희가 정말 정말 되게 정신적으로도 막 스트레스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명을 아 죄송합니다. 이제 너무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이 커서 그랬는데 이제 제가 어쩌다 보니까 리더여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멤버들을 대신해서 나가게 됐죠. 그렇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저도 불명을 나갔는데, 아, 너무 잘 이렇게 또 되게 많이 챙겨주셔가지고, 너무 즐겁게 또 촬영을 했었어요. 네. 무무도 힘들었던 퀸덤. 네. 마마무도 힘들었습니다. 물론, 너무 좋았지만, 물론 너무 좋았어요. 물론 너무 좋았는데, 이 경연에 대한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큰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멤버들도 정말 힘들어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경연은 못 하겠다. 근데 그, 저희 멤버들 중에 저랑 휘인이가 특히나 경연을 많이 했어요. 경연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제 둘이 많이 하게 됐는데, 뭐, 혜진이나 별이도 뭐 같이 많이 했지만, 혜진이나 별이는 워낙에 이제 경연에 노이로제가 심했고, 휘인이도 그랬고, 물론 저도 그랬고. 그래서 아마 이 경연은, 왠지 이번 불명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아, 이제 해외에 또 무무들도 마음 많이 들어와 계시네요. 아랍, 아이고, 무무들도 있고요. 헬로, 니하오. 곤방와 올라 아살람 말라이쿰 사와디카 도제 봉주 하이 인디아 정말 많은 무무들이 있습니다. 용키는 자고 있을 거예요. 산책 갔다 와서 아마 백신 맞은 거 지금은 괜찮아졌습니다. 신곡 편집본 봤어? 핫당바? 신곡 편집본이 뭔 말이에요? 한국 드라마 보세요. 어제 오징어 게임 봤습니다. 오늘도 볼 예정이에요. 핑거 하트 플리즈. 하트. 새로운 휴대폰 살 거예요? 아, 뭐 지금 그럴 생각은 없어요. 내 댓글을 보면 손을 들어. 수우파 제일 좋았던 부분. 아, 아무래도 당연히 춤추는 구간? 그 춤추는 모습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그거 보면은 저도 너무 부러워요. 춤을 너무 잘 추시니까. 그래서 보면서 저도 춰봐요. 저도 따라 춰봐요. 재밌더라고요. 네, 아, 요즘 뭐 너무 핫해가지고.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노래. 최근에는 이제 제가 며칠 전에 불명 촬영을 했었어가지고 그 노래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댓글 보면 말해줘. Te amo, Brazil. 후. 핫당바에서 가장 좋아하는 파트는 어디예요? 저는 하늘 땅 바다만큼 이 부분이죠. 화살을 좋아하세요? 되게 신선한 질문이었다. 화살을 좋아하냐?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약간 어떤 식인지 모르겠지만 좋아합니다. 사랑하누. 공부 때려치고 브이앱 보러 왔어요. 큰일이에요. 좋아하는 대만 음식 있나요? 추천 좀 해주세요. 요즘 맛있는 거 찾는 거에 많이 재미가 들렸는데,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마할키타. 핫당바 연습실 안무 버전 있어요? 없어요. 원래 찍는다고 해서 저도 아, 네 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안녕 이라크라고 말할 수 있나? 네. 와, 정말 많은 해외 또 무무들이 있어요. 핫당바 중간에 아기 목소리 맞습니다. 아기예요. 아기 맞습니다. 막 댓글이 많이 있어요. 수우파 헤이마마 챌린지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따라 쳐보려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제 관절이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오, 다음 주에 국가대표 선발전 시합 있는데 잘하라고 응원 한마디 해주세요. 다솔님, 화이팅! 수우파 댄서들과 그냥 인터뷰. 저도 하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솔로 활동 계획 있나요? 당연히 계획,
구체적인 디테일한 계획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획은 있죠. 네. 요즘 휘인이랑 화사랑 대화를 잘안 하나요? 저희 엊그제도, 아니, 어제였나? 라디오 때도 만나고, 그리고 심지어 혜진이는 어제 같이 용기를 산책시켰어요. 용기 산책시키는데, 같이 가가지고, 같이 산책을 시켰죠. 네. 오늘 별이 만났어요? 아니에요. 안 만났습니다. 올해 안에 마마무 활동 있나요? 올해 안에 아마 없지 않을까.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또 네, 아무래도 근데 이제 예전에 같이 회사 있었을 때보다는 그래도 좀잘 못하지 않을까. 누구세요? 네.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이제 저는 가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가쁜 공포 영화. 네. 이제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